미얀마의 근현대사는 군사 정부와 이에 저항해온 민중의 역사기도 합니다. 1962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네우윈 혁명평의회 의장. 이후 26년간 미얀마는 군부 독재 아래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합니다. 군부에 대해 불만이 폭발했던 1988년 3월 대학생들의 주도로 일어난 반정부 시위는 8월 8일을 기점으로 더욱 뜨겁게 타오릅니다. 그 중심엔 독립영웅의 딸 아웅산 수치가 있었습니다. 민주화를 촉구하는 연설 한마디 한마디에 군중들은 환호했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군부는 유혈 진압으로 맞섰습니다. 군중을 향한 무차별 난사와 폭력, 사망자가 3천여 명에 달할 만큼 잔혹한 진압과 또 한 번의 쿠데타로 미얀마는 다시 군사 독재의 길로 들어섭니다. 군부는 권력과 자원을 독점하며 각종 부정 축제와 비리를 일삼았고 미얀마 경제를 파탄시켜 시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반대편에는 쿠데타 직전까지 미얀마의 사실상 지도자였던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있습니다. 군부의 오랜 탄압 속에서도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온 그녀. 수치 여사가 이끈 민족민주연맹은 2016년 민주정부를 수립했고 지난해 총선에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단독 정부를 수립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총선의 결과, 그래서 NLD 정부가 다시 2기 민간 민선 정부를 꾸리는 것, 그래서 1기에서 계속 추진해왔던 계획들을 점차적으로 추진해가고 사회 전반적으로 뿌리내리는 것, 이것이 정말 민주주의에 한 발 더 나아가는 데 되게 대단히 중요한 국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군부가 이번에 막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지 못하면 정말 자기네들의 어떤 모든 사회 경제 그런 그 구조의 어떤 토대를 갖고 왔던 것을 이제 내어주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걸 잘 알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라재만의 UEC 표도네 담바라루타 메시미아 피시 비부 덕수께 바래 에센시 다음은 백그가자바 쿠데타 선언과 동시에 1년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군부. 정부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고 입법과 사법, 행정,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이끌던 민족민주연맹은 수치 고문이 구금되기 전에 전한 메시지라며 군부의 총선 결과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쿠데타 소식을 들은 미얀마 국민들은 냄비를 두드리고 경적을 울리며 군부에 저항할 뜻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리마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CDM, 시민 불복종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선거와 민주주의, 자유를 뜻하는 새 손가락 경례, 의료진과 교사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저항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사실 미얀마 민중은 군부가 집권한 1962년부터 늘 저항해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이 이른바 8888 항쟁이라 불리는 1988년 8월 8일 대규모 민주화 시위입니다. 당시 무려 3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미얀마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2016년 문민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문민정부 수립 5년 만에 시민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위의 최전선에 선 것은 이른바 Z세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20대 청년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평화로운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무기삼은 젊은이들의 반란. 하지만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쿠데타 선언 일주일째 시내에는 물대포가 동원됐고 경찰과 군대는 곤봉과 총기를 들고 무력 진압을 시작했습니다. 마구 쏘아대는 고무탄은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시위 현장마다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유엔에선 군부 쿠데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미얀마 대사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In addition to the existing support, we need further strongest possible ac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mmediately end the military coup, to stop oppressing the innocent people, to return the state power to the people, and to restore the democracy. 다음 날 군부는 그를 파면했습니다. 미얀마를 보면서 41년 전 5월의 광주가 떠오릅니다. 도심 한복판에 등장한 장갑차, 대검이 장착된 소총, 군홧발로 시민을 짓밟는 군부. 위험을 무릅쓰고 학살의 참상을 외부로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80년 광주의 시민들처럼 오늘의 미얀마 시민들 역시 그러합니다. 전 세계 미얀마인들은 국제사회에 미얀마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